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너무나 이렇게 업신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국민들도 뭐 책임이 있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자고 여러분들 지배한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에서도 녹록하게 보이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녹록하게 보이면 상대방이 그냥 완전히 짓밟지 않습니까? 지배당하는 자와 이런 지배하는 자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들이 찍소리 안 하고 반항 안 하고 항의 안 하고 저항 안 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저거는 도다지 납치 여러분들 뭐죠? 예. 붕어처럼 여기는 거죠. 뭐 그 양반이 똑똑하고 뭐 개인적인 그런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대다수 사람들이 5억은 이체란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점을 수사하는 검찰들도 잘 알고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특히 권순일 씨 관련된 것은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이제 미국의 연준, 예, 페더럴 리저브라는 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라 아니면 2인자 이런 사람들이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연준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조직이 존립하는 목표를 명확히 여러분들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을 제가 자주 확인하게 되거든요. 금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올리니까 주식시장이 이런 망가지게도 아우성이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을 책임지고 있거나 미 연준의 여러분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미 연준의 존재 이유, 미 연준의 여러분들 역할, 미 연준의 의무라는 것을 명백하게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통이 따르더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미 연준이 여러분 왜 존재하느냐, 물가를 잡는 거다, 이렇게 대내외에 여러분 확실하게 사람들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올려가지고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하는 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란 게 뭐하는 기관입니까? 모든 조직은 여러분 조직의 존재 이유란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입법부가 이런 황당한 법률을 통과시키게 되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헌재의 이런 존재 이유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가끔가다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게 뭡니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 것이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검찰이란 것은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악한 범죄를 벌인 자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재판정에 세우는 게 뭐죠?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법원은 뭡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처벌받도록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망각해버린 것이 그냥 여러분들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란 데가 1년 2개월 전에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게 다 알려졌음에 불구하고 1년 2개월 동안 여러분들 뭐죠?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문정권 하에서 윤정권 하에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이름 썩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있습니까?
이번에 저는 헌법재판소 이름들 금수완박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피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저 친구들은 그냥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말고 그냥 정치를 해라, 정치를. 그런 방송을 한번 내보냈죠. 오늘은 그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동감이 돼가지고 모든 법은 모든 제도는 모든 정책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법과 제도와 정책이 합법성을 지닐 거 아닙니까? 정말 여기서 답답한 거는 합법적 절차를 뭐죠? 그냥 완전히 예? 장식품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가 이 사회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되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거는 예? 바로 위법이고 위헌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과 제도가 되는 거죠. 그거를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안 지키겠다는 건 이야기는 그거는 법을 수호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이러면 없어지고 그냥 대법원으로 업무를 다 이관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법 공부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되면은 공 박사가 또 저런 이야기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 이 국민대 법대의 교수 아마 이 변호사 하신 걸 봐가지고 판사나 검사를 출신이겠죠. 금수완박 합헌 결정은 헌재가 왜 있는가를 묻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 입장에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회개한 결론이다. 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만큼 이 이호선 교수이자 변호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 헌법재판소가 있냐 이야기죠. 너한테 일자리 주려고 이러면 세금 가지고 이러면 너를 유지하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사법의 원리 가운데 독수독과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것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 규명에 유용하더라도 증거로 사용돼서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원리다. 제가 여러분 정말 목이 마른 것은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가 됐냐 이야기죠.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억울한 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 대선을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도 자기가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이 법적으로 위법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하는 것을 보고 아 저게 저 사회의 특징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 봤거든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란 것은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런 정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별 사건에 있어 적법 절차가 준수가 철저히 요구되는데 하물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면 오죽하겠나?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호선 교수이자 변호사의 주장이 개별 사건도 독수독과라는 그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을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법을 만드는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절차적 여러분들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예? 법이 위법한 법이 아니겠느냐 개탄을 하는 겁니다. 입법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절대 양보해서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미 연준을 보면서도 저 양반들은 저 양반들도 금리를 올릴 결정할 때 주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장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숙고하는 사람들이구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그 양반의 지상 최고의 목표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이라는 거죠.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법을 합법적 합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이거를 여당과 야당을 떠났어. 자익과 우익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김명재님께서 오늘 제가 도둑놈들 사건 10권을 주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권 주문하셔가지고 주변에도 보내고 주변에 좀 많이 보내셔가지고 진중근 씨한테도 하나 보내고 이준석이 한테도 하나 보내고 김기현 씨한테도 하나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하지만 적법적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거 그거가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너무나 법률가로서 제가 동의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국민대학의 이호선 교수님 글을 추천합니다. 예. 황당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된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헌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과 정치적 행성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장탈당과 쪼개기 국회의 이상 일정 등 극심한 파행 와중에 만든 금수 완박박이라는 독가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사법적 심판 기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치의 추인기관으로 전략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다 뭐죠? 자기를 뽑아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충성하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정말 나라가 그냥 정신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혼이. 오로지 뭡니까? 살아있는 건 돈밖에 없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 꼬라지가 됐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자신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단일 대우를 구축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 전문성, 공공선에 대한 헌신과 상식 그리고 정의와 헌법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의심받게 된다. 참 한국이 큰일 났습니다. 예. 대법관들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하는 처신들을 보게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그냥 기둥 자체가 그냥 뭐죠? 예. 오징어처럼 허물허물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헌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예, 이 아마 국민대 법대 교수로서 변호사 되시는 이호선 교수가 뭐 상당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법이 아무리 출중하고 필요하더라도 합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